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8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박성선 작가님의 소설집 마장동에 가면 운하가 있다에 있는 단편 중에서 친구의 아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하며 나쁜 남자와 이지적이면서도 냉정한 여자, 그리고 순진하면서도 착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닐까요? 그러나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친구의 아들, 지연이 박성선. 이준성도 소천, 빈소 한국장례식장, 입간예배 오늘 저녁 7시. 진동으로 해놓은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 때 어쩐지 불길했다. 문자를 확인하며 내 눈을 의심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준소천이라니. 급히 문자를 보내온 것으로 발신통화를 누르며 손이 벌벌 떨린다. 혹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이준이 또 있었나? 교인이 많으니까. 네, 양소희 권사님 아드님 이준성도 맞습니다. 교통사고로 소천했습니다. 교회 사무원의 응답을 들으며 나는 주저앉는다. 나이 서른도 안 된 내가. 준아, 이게 웬일이냐? 아, 어떻게 하니 소희야. 너무 기가 막혀 눈물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어서 교회로 가야 하는데 도무지 손이 그리고 발이 제 기능을 할 생각을 낳는다. 아, 어떻게 해. 소리만 입에서 맴돈다. 간신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나서면서 눈물이 주르르 뺨으로 흘러내린다. 오직 주님만 보고 살아온 소희. 차마 그 얼굴을 어떻게 본단 말인가. 엊그제 우연히 준을 보았는데 길 건너편에서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었다. 옷차림이며 모자가 결혼하고 애기 아빠 된 사람치고 너무 애들 같아서 속으로 웃었다. 쟤는 아직도 자신이 애인 줄 아나? 확실히 엄마 친구인 나를 보았을 텐데 이내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렸지. 그게 내 마지막 살아있는 모습이었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의 주인공 준은 태어날 때도 요란했다. 준의 어머니 소희는 나와 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배꼽 친구이다. 얌전한 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했던가. 소희는 터미널에 격리로 근무하던 갓 스물에 느닷없이 임신을 해 부모를 기함시키고 우리 동네를 무성한 소문 속으로 몰아넣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원인 제공자는 우리 언니다. 우리 자매가 준의 출생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 비밀은 아마도 하늘과 나밖에 모르는 일이리라. 서울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낙향했다. 시집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라도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며 마침 공무원 시험이 있으니 시험을 본다고 했다. 언니는 얼마간 시험 공부를 하더니 문제없이 공무원이 되었다. 언니는 언제나 그랬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2년째 대학까지 전학년 장학금으로 자랑스럽게 다녔다. 거기에 용모도 뛰어나 부모님에게 언니는 대단한 긍지였다. 오빠도 언니 못지않은 수재여서 우리 부모님은 언니 오빠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배가 부르다고 했다. 반면에 나는 언니 팔꿈치나 따라가라고 엄마는 언제나 말했다. 나는 엄마 말이 노엽거나 화가 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다. 언니는 지독한 노력파이고 그 노력은 눈물겨웠으니까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언제 자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그런 언니가 더러 못마땅하기도 했다. 저렇게 공부만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즐겁게 놀기도 하고 TV도 좀 보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인생을 즐겨야지. 공부에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좋아서 공부벌레이지만 동생으로 태어난 나는 애매하게 비교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하지 않는가. 어느 더운 날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발을 담그고 책상 앞에 앉은 언니에게 물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아마 열 번쯤 해본 질문이다. 언니, 언니는 공부만 할 거야? 시간을 공부에만 쓰지 말고 좀 다른 분야에도 할애하면 안 돼? 딴에는 염려스럽다는 듯 반응이 어떨지 곁눈질하며 툭 던진 말이다. 처음에 언니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못 들었을 거야. 책상 앞에 앉으면 천지가 개벽을 해도 모른다니까. 엄마가 늘 자랑삼아 하는 말이다. 나는 소인의 집으로 시험 공부하러 가려고 교재를 챙기고 있었다. 그때 언니랑 같은 방을 쓰는 것이 내 최고의 불만이고 나만의 방을 가시는 것이 소원이었다. 막 방을 나서려는데 언니 목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다. 공부 말고 다른 데라니 다른 게 뭔데? 할 거야 많지? 나는 이때다 싶어 내 의견을 피력했다. 내가 뭐 언니만 못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알아? 나도 언니 못지않은 인재야. 다만 공부만 하기엔 청춘이 아깝다 이거야. 언니가 나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차갑게 물었다. 너 어디 가니? 공부 말고 다른 거 하러 가니? 그 표정과 목소리는 충분히 나를 압도했다. 아니 시험 공부하러 소인에 가는데 하고 말끝을 흐리자 그래 하면서 언니의 표정이 한층 엄해졌다. 집에서 하지 왜 소인에는 가고 그래?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때다 싶어 좀 높은 소리로 항의했다. 집에서는 책상을 언니가 차지하고 난 밥상을 갖다 놓고 해야 되잖아. 언니가 의자에서 일었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책상에서 해. 내가 밥상에서 할게. 난 그만 난처해졌다. 소희랑 약속했는데. 사실 소희랑 나는 공부만을 하지 않는다. 영화 이야기, 배우 이야기, 인기 있는 총각 선생님을 비롯해 싫은 선생, 좋은 선생, 선생님 평가, 또 친구들 얘기까지 이야기는 끝이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꿈 많은 우리 시절, 꿈을 꼭 잠자면서 꾸란 법은 없다. 이야기로 우리의 꿈을 펼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재미있는 일인가. 내가 불만스레 서 있자 언니의 명령이 떨어졌다. 소인에 가지 마. 셋. 제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을 가졌다고 친구 집도 못 가게 한담?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으나 그만 눈물만 글썽한다. 약속했단 말이야. 완전히 풀 죽은 목소리로 말하자 언니는 어이없어 한다. 시간은 가면 안 오는 거 너도 알지? 우리 선생님 말씀이 시간 낭비도 죄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우리는 공부할 때야. 이때가 지나가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뭘? 언제나 말수가 적은 언니가 쏟아놓은 달변에 나는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리광 섞인 투로 되묻자 언니는 한숨까지 쉰다. 난 지금 시간이 금이야. 낭비할 수가 없다고.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씨, 공부하러 간다니까 못 가게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이 주저앉았다. 꼼짝없이 붙들려 책상 앞에 앉았으나 마음은 이미 소인의 집으로 뛰고 있다. 책을 뒤적이고 무언가 적고 중을 그리며 읽고 하는 언니의 행동이 귀에 고스란히 들려온다.
어떻게 도망칠 방법이 없나 눈치를 보는데 언니가 부스스 일어난다. 아, 졸려. 졸리면 자면 되지. 나는 혹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희망을 품고 언니가 잠이라도 자기를 바랐으나 웬걸 언니는 대야를 들고 수도로 갔다.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더니 개운하다면서 방으로 돌아온다. 우와, 독종.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소리라도 낼 수 있었다면 속이 좀 시원했으련만. 그때 내가 중1쯤 되었으니까 아마 언니는 고2쯤 되었을 것이다. 그런 언니가 집에 돌아온 후 일이 생겼다. 난데없이 서울 청년이 우리 동네에 등장한 것이다. 그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 우리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우리 동네에선 보기 힘든 긴 머리를 하고 키도 크고 얼굴은 매우 희고 아주 잘생겼다. 처녀라면 누구나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미남인 그는 분명 우리 집 주변을 맴도는데 그의 관심사는 내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생전 처음 마냥 뛰는 가슴으로 몇 번이나 마주쳐도 그의 시선은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으니까 그가 괘씸했다. 감히 나를 몰라보다니. 혹시 언니가 그의 관심? 언니에겐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으니까. 어느 날 나는 언니에게 슬그머니 그 청년 이야기를 비쳤다. 언니는 웃는 듯 마는 듯 아무 반응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에 대해 묻거든 절대로 말해주지 마. 알았지? 기껏 그게 다였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야? 묻고 싶었으나 언니의 표정은 질문 사슬이라고 말하고 있다. 치, 잘난 체는. 내 생전 처음 관심 가는 남자가 생겼다는 게 중요한 나는 언니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은 안채를 중심으로 가운데 담장과 중문이 있고 대문과 중문 사이에 아래채가 있다. 언젠가 아래채 방을 내가 쓰겠다고 했다가 아버지에게 엄청 혼이 났다. 외딴 방을 어린 계집애가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느 날 엄마가 그 아래채를 세놓는다고 했다. 재수 중인 나를 내년에 대학 보내려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엄마는 말했다. 마침 적당한 사람이 있다면서 어느 날 대문 앞에서 마주친 세입자. 그 사람은 바로 서울 청년이 아닌가. 낯짝도 두껍지. 몇 번 마주쳤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던 그는 참혹 친절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난 그냥 인사로 조금 웃어주었다. 자존심상 아주 조금. 가슴은 두근거려도 태연한 척 하면서 그는 어디를 나다니는지 늘 방을 비우다시피 했다. 은근히 마주치기를 기대해도 통 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학원을 몇 시간 빼먹은 나는 터미널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는 소희에게 놀려갔다. 소희는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다. 공부는 더해서 뭐하냐는 것이 소희 부모의 견해였고 소희도 같은 생각이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나 참 편하기도 하지. 대학은 가고 싶지만 언니처럼 죽기 살기로 공부하기는 싫은 나는 소희가 조금 부러웠다. 그때 우리 동네 터미널은 명절 한때 반짝하고 평소에는 한가했다. 소희와 그동안 못한 잔뜩 밀린 이 얘기 저 얘기를 떠들며 언니가 싫어하는 시간 낭비를 얼마나 했을까. 언니가 알면 그야말로 사형감이다. 소희가 시켜준 밥을 먹고 퇴근 후 같이 새로 생긴 커피숍에도 가기로 했다. 아무튼 우리 나이답게 시간을 즐기는데 매표구에서 누가 서울행 잡혀주세요 한다. 왠지 귀에 익은 목소리라 흘낏 보았더니 바로 우리 집 세입자 그 사람이다. 그는 소희에게 웃었고 소희의 얼굴은 빨개진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왜일까?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너 저 사람 알아? 어, 그런데 왜? 우리 집 아래채에 새든 사람인데 할 일 없이 왔다 갔다만 한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소인은 안다고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정확히 모른다. 그 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언니인데 언니는 아예 언급조차 않는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게 어쩐지 아닌 것 같다. 소인은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꽃다발 주었다? 뭐? 꽃? 그 말을 하는 소희의 얼굴은 환하게 빛까지 난다. 순간 번개같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며칠 전 언니가 찬바람이 쌩 도는 얼굴로 귀가했다. 왜 또 저래? 하며 나는 얼른 집 밖으로 나왔다. 내 얼굴만 보면 공부하라고 다그칠 게 빤하다. 아이 지겨워. 아이스크림이나 살까 하고 슈퍼 쪽으로 걷는데 저만치 세입자 남자가 손에 꽃다발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축 처진 어깨며 꽂히며 상황이 갸우뚱했다. 아는 척 하려다가 말았다.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는 나를 깨달았을 때의 처량함이라니. 그때 세입자는 언니에게 꽃을 주려다 거절당하고 대신 소희에게 준 걸까? 그게 언제냐고 물으려다 그만둔다. 독성 언니가 말수가 적다고 불만이 난데 나도 비슷한 면이 있는 모양이다. 만일 지금의 나라면 그처럼 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해주고 경계심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나도 소희도 많이 어리숙했다. 그리고 내 맘속엔 그가 아주 멋진 왕자였으니까. 언니는 그 후 중문을 거쳐 출입하지 않고 안채로 직접 들어오는 뒷문을 사용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오빠가 같은 남자라 그런지 세입자랑 친했다. 언니에게서는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는데 오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재미있는 형이야. 서울에서 데모만 하다가 학점이 미달되어서 휴학했는데 여기 학교에 들어갈까 하고 온 거래. 안 되면 유학 간다나?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야? 통 공부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래가지고 편입할 수 있을까? 비디오 테이프가 산더미야. 그래서 어떻게 편입하느냐고 했더니 원어 공부하느라 그런다나? 웃기지? 할 일 없이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수작이나 하고 다니는 줏대없는 남자답다.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를 보고 자란 나는 그의 그런 면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그의 매력이 많이 삭감되는 것 같았다. 아무튼 세입자는 가끔 오빠를 통해 떡볶이며 순대도 사다 밀어넣고 치킨도 심심치 않게 사왔다. 한창 군것질이 아쉬운 터에 그에 대한 친밀감이 조금 형성되었다고 할까 생각할 때쯤 세입자는 나를 붙들고 슬그머니 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언니 분위기가 학교 선생 같으니 또는 은행 직원 같다느니 하면서 가슴이 서늘해진다. 엉큼하긴. 그럴 땐 세입자도 싫고 언니도 싫었다. 게다가 소희는 세입자가 저를 좋아하는 줄로 아는 눈치이다. 암만 해도 우리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포기해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나는 그저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지금의 형부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평소 가끔 형부 이야기를 비치더니 그날은 만나서 사귀고 집에 데리고 오기까지 장황하게 가족들에게 설명하는데 사연이 참 많았다. 같은 대학에서 만난 사이로 직장도 같았는데 군에 입대하느라 잠시 떨어져 지냈다고 한다. 물론 편지는 계속 주고받았다고. 형부는 부모님 마음에 들었고 상견례 말까지 나왔다. 얼마 후 언니가 약혼했다. 그때부터 세입자가 술에 취해 살았다.
그가 딱하게 여겨진 나는 언니에게 세입자에 관해 슬쩍 말을 꺼냈다. 언니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느냐고 나무랐다. 그 사람 건우 씨 친구의 친구인데 꽤 부잣집 아들이라더라. 건우 씨 군대 갔을 때 나한테 하도 집적거려서 그 사람 때문에 서울 직장을 그만두었어. 어떻게 남의 여자인 줄 빤히 알면서 그럴 수가 있는지 몰라? 뭐 운명적인 사랑을 느꼈다나 뭐라나.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언니는 분명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집에 돌아온 이유가 또 있었다는 거다. 언니는 세입자에 관해서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어 버린다. 하지만 건우 씨가 군에 입대한 후부터 언니를 따라다녔다면 그렇다면 몇 년씩이나 아휴 언니 때문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고 언니 때문에 아 우연히 잘나긴 잘났나 보다. 남자를 저토록 미치게 하는 힘이 언니의 어디에 있을까. 모두 인물 좋다고 하는 언니는 내가 보기엔 그냥 조금 잘 생긴 정도다. 아버지를 닮아 이마며 콧날이 반듯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속눈썹도 길고 깊이가 있다. 하지만 엄마 쪽을 닮은 내가 더 여자답게 생겼다고 모두들 말하는데 나는 아직껏 따라다니는 남자가 없다. 그뿐인가 아래체 세입자를 처음 볼 때부터 그토록 가슴이 뛴 거 그건 운명적 사랑의 예감 같은 것이 아닌가. 나는 불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다. 언니가 얄미웠다. 나를 언니만큼 예쁘게 낳아주지 않은 부모도 이만저만 야속한 게 아니었다. 그점 우리 자매는 둘 다 교회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었다. 일꾼이 귀해 소희랑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등부 교사로 임명되었다. 진작부터 고등부 교사를 하는 언니가 너는 대입을 위해 그만두라고 엄명을 내렸다. 나는 강력하게 반발해서 귀엽고 반을 맡았다. 만일 언니가 하라고 했으면 오히려 내가 망설였을지 모르지만 오기가 생겼다. 나도 언니만큼 할 수 있다고. 교사가 되고 몇 번째 주일인가 공과 교재 내용이 창세기에 있는 야곱과 레아 그리고 레아의 여동생 라헬의 결혼 이야기이다. 야곱이 라헬에게 반한 나머지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 일을 한다. 막상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른 후 대면한 신부는 언니 레아였다. 야곱은 상인에게 라헬이 아님을 따진다.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한다. 소중한 보배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내용이다. 소희와 나는 중등부 1학년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솔직히 고민보다는 킥킥 웃으며 의논했다. 그런데 괜한 생각이 나며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언니는 잘나고 나는 못났다. 언니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잘 살고 나는 차별받고 있다. 이 다음에까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는 그만 우울해졌다. 소희에게 슬쩍 털어놓았더니 말도 되지 않는다며 나를 나무란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법인데 애매한 부모님 오해한다며 착한 소희가 고마웠다. 공과도 그런대로 잘 지도하고 나랑 소희는 함께 집에 갔다. 소희네 집은 우리 집을 지나쳐 간다. 그런데 소희가 우리 집 앞에서 발을 멈추고 머뭇거렸다. 들렀다 갈래? 나는 무신경하게 소희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중문을 지나면서 소희가 아래채 그 방을 바라보는 순간에야 아차 싶었다. 그 사람 없어. 나는 소희에게 말했다. 왜? 어딜 갔는데? 몰라. 그냥 맨날 집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나는 세입자가 우리 집에 산다는 말도 안 한 것 같다. 그런데 소희는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았을까? 둘이 그런 얘기도 할 만큼 친한 걸까? 화가 난다. 참네.
우리 언니를 좋아해서 우리 동네로 이사까지 왔으면 언니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쓸 것이지 양다리는 왜 걸친담. 그러니까 언니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양다리를 걸쳤는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언니의 결혼 날짜가 야금야금 다가오던 어느 날 세입자가 이사를 갔다. 얼마 안 되는 세간을 차에 싣고 있는데 나는 어디 볼일 보러 나가는 척 하며 인사를 했다. 안녕히 가세요. 그가 웃음으로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쭈뼛거리며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언니에게 전해달란다. 언니에게? 얼결에 편지를 받아든 나는 고민했다. 이걸 전해? 말아? 어떻게 하지? 언니에게 준다면 보나마나 뜯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릴걸? 고민 끝에 나라도 읽어보고 찢어버리자 결정했다. 어차피 언니는 결혼할 사람. 나무 남자 편지 읽어서 좋을 게 없다. 막상 편지를 뜯으니 참 잘 쓴 글씨가 눈에 먼저 들어왔다. 어쩌면 글씨를 이렇게 잘 쓸까? 얼굴이랑 똑같네. 편지의 내용은 대충 이랬다. 옥, 안녕. 나 며칠 전 춘천 호반에 다녀왔어. 추억을 정리하기 위해서. 옥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아. 어쩌면 그렇게 차가울 수 있지? 그 일은 오해라고 내가 설명했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아직 옥을 포기하지 못하겠어. 그렇다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생각나지 않아. 이제라도 옥이 돌아와 주기를 바랄 뿐. 돌아와 준다면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주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영영 남이 된다면 나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옥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그건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내 가슴이 아픈데 옥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면 안 될까? 우리 꼭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 제발 꼭 나와주기 바래. 올 때까지 기다릴게. 11월 3일 오후 3시 우리가 늘 만나던 서울 호반에서 세현숨. 편지를 읽어본 나는 기절할 뻔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언니를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한때 교제한 사이였던 것이다. 언니가 무언가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들의 교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돌아선 언니를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집 아래채로 이사까지 왔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 세입자의 이름이 세현이란 것도 처음 알았다. 세현이란 사람도 어지간하지만 나의 언니, 그녀의 심성에 새삼 머리를 흔들었다. 독종, 나는 몇 번이나 그렇게 중을 그렸다. 아마도 언니만이 그럴 수 있으리라. 한 집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애인을 냉대할 수 있는 여자. 그가 내 언니다. 언니가 많이 얄미웠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 법. 심사숙고 끝에 나는 결론을 내렸다. 언니는 좀 있으면 결혼을 한다. 그런 언니에게 이 편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세연이란 사람의 집념이 걱정되기도 했다. 마지막 제의까지 거절당한다면, 아니 무시당한다면 혹시 결혼식장에 쫓아와서 아 어쩌나? 나는 괜히 편지를 뜯어보았다고 후회했다. 그냥 방구석에서 공부나 하지 왜 나가서 인사를 했을까? 애초에 편지 받는 게 아닌데 그날 나는 밤을 꼬박 새웠다. 언니처럼 공부하느라 밤샘에 본 적은 한 번도 없던 내가 이튿날 학원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대고 학원을 나왔다. 집에 가기엔 시간이 이르고 어슬렁거리며 간 곳이 소위가 있는 터미널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고통을 보게 되었다. 소위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게 아닌가. 소희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내가 놀라서 묻자 소희는 눈물부터 흘렸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말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난 분명 오빠랑 내가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오빠는 서울로 이사간다? 그러면서 잘 있으라고 한마디만 하는 거야. 다른 말은 하나도 없었어. 생각지도 않은 꽃을 주고 서울을 옆집 드나들 듯 하면서 수없이 얼굴을 마주쳤다. 친절하게 다성하게 웃으면서 어떤 여자가 오해를 안 할 수 있담. 허허, 기껏 이사간다고 얘기하려고 만난담. 허허. 나는 가슴이 소리내며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너 그 사람이랑 만나는 사이였어? 데이트했단 말이야? 어. 나쁜 자식. 그 순간 아마 내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언니가 괜히 찾겠니? 언니에게 일편단심인 척 하면서 또 다른 여자애를 만나고 다녀? 확실한 양다리잖아. 모름지기 편지에 쓴 오해란 것도 아마 여자에 관한 것이리라 짐작이 갔다. 얼굴값 하네. 나는 소희에게 슬그머니 우리 기분도 그런데 서울에 가자고 속삭였다. 호반이란 찻집은 언니가 서울 있을 때 나도 몇 번 가본 곳이다. 그곳에서 만난 언니는 옷도 사주고 근사한 레스토랑에도 데리고 갔다. 쌀쌀맞은 언니가 아닌 다른 사람 같은 언니. 친절하고 다성하고 어쩐지 신비롭기까지 했는데 그때 언니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그 신비감은 언니가 집에 돌아오고 사라졌다. 신경질적인 권위와 낮은 목소리의 차가움, 사사건건 나를 뛰어넘는 언니의 독주. 그것은 자라면서 질리도록 실컷 맛본 것이었다. 이제 결혼하면 다시 그 신비로운 언니로 돌아갈까? 아무튼 언니를 무사히 형부와 결혼시켜야 해. 소희랑 같이 세연을 만나서 소희를 보면 저도 양심상 깨닫는 게 있겠지? 보아라, 여기 내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란 증거 소희가 있어. 너 같은 바람둥이를 누가 좋아하겠니? 우리 언니가 너한테 냉정한 거 당연하지? 더 이상 우리 언니에게 측은되지 마. 나는 며칠을 세연에게 할 말을 생각하며 보냈다. 너무 기분 나쁘지 않은 적당한 말을 연구하고 혼자 연습했다.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말았지만 그날이 되었다. 소희와 나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소희는 모처럼 외출에 마음이 들뜨는 모양이지만 나는 긴장되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너무 얼지 말아야 할 텐데, 너무 어색해도 안 될 텐데. 그런데 막상 호반에 들어서서 세연을 찾던 나는 세연이 웬 여자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호반은 꽤 규모가 큰 다방이라 2층까지 있다. 아래층을 둘레둘레 살피다가 2층에 올라가자 좀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세연이 아래층 한 구석에서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이다. 순간 배신감이 들었다. 화가 났다. 저 인간 참 어지간하구나. 저런 인간이라면 약속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세연을 만나지 말고 그냥 갈까 하는 충동을 느꼈다. 그런데 마주 앉은 여자의 뒷모습이 아무래도 언니 모습을 닮았다. 다시 한번 그들 쪽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여자가 언니임을 깨달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언니가 어떻게 여기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언니에게도 편지를 준 걸까?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이라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소희는 내 마음도 모르고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참 잘 왔다며 쉬지 않고 종알 그린다. 계집애,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다. 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런데 언니가 일어선다. 세연은 그대로 앉아있다. 언니는 천천히 걸어 다방을 나갔다. 세연은 여전히 앉아있고. 어떻게 된 걸까?
언니가 갔다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진 나는 천천히 소희에게 말했다. 소희야, 저 사람 누구니? 어? 누구? 소희는 두리번거렸다. 아래층의 세연을 발견하기까지 잠깐 시간이 걸렸으나 소희의 눈이 커졌다. 어머, 세연씨. 소희는 말을 잊지 못한다. 가보아. 잠깐 소희는 망설였다. 가보라니까? 다시 내가 부축이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 자리를 얼른 빠져나왔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앞뒤 생각 없이 한 짓이다. 모름지기 그 시간이 지나면 세연을 다시는 만날 길이 없다. 어쨌든 나는 나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소희라는 매개체를 내세운 건 아닐까.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나의 경솔함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른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나는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그때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호반에 가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언니는 적이 당황했으나 결국 이실 직고 하고 말았다. 사실은 형부가 군대 간 후 세연의 데이터 신청을 몇 번 받아주었단다. 두 사람이 막 친해질 무렵 언니가 아연 실색할 일이 생겼다. 세연과 동거하는 다방 여자가 찾아온 것이다. 언니는 서울 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다음은 나도 다 아는 그대로라고. 그날 호반에 간 것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였는데 세연과 만나 당황했다고도 털어놓았다. 세연은 소희와 동거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충분히 나를 실망시켰다. 그때서야 나는 언니가 다시 보였다. 언니가 아무리 냉정하고 이지적이어도 이세연이란 미남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치지는 못했다. 그 점은 그래도 인간적이다. 형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하지만 이세연의 인간성을 파악한 언니는 마치 칼로 무사르듯 그를 버렸다. 아무리 치명적 단점이 드러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단번에 끊어버릴까. 참 독종 언니답다. 나이를 먹은 요즘에는 언니가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한다. 어릴 땐 맵고 찬 언니가 정이 가지 않았는데 소희를 세연과 만나게 하고 돌아온 후 나는 주일이 올 때까지 지그시 기다렸다. 소희에게 쫓아가 세연과의 재회가 어떠했으며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너무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주일날 만난 소희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 내가 넌지시 세연의 얘기를 묻자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모르긴 해도 소희로서는 만족한 결과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아, 그때라도 세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았으련만. 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일깨워 주었어야 했다. 적어도 친구라면 마땅히. 그러나 나부터 세연에게 눈이 멀어 있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세연의 자신의 선택은 소위인가. 그렇게 세연의 어중을 짚으며 질투를 불태웠던 것이다. 또 언니가 얽힌 내용 때문에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머리만 조금 쓰면 둘러댈 수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어리숙했던 나로서는 그건 상상도 못했다. 언니의 허물이 되는 이야기는 친구일지라도 할 수 없었던 나였다. 차일피일 시간이 흘렀다. 나는 소희에게 세연에 대해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 결국 소희는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준이를 낳았다. 우리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다. 소희와 세현, 그들은 얼마간 같이 살았으나 말 그대로 얼마간이다. 세현은 한동안 가출과 귀가를 번갈아 하더니 소희 모자에게 집 한 채 달랑 마련해주고 발을 끊었다. 그래도 있을만하면 나타나
존의 학비에 쓰라고 몇 푼 주고 간다고 했다. 그리고 아예 행방이 묘연해지곤 했다. 인생을 방황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더니 그게 바로 이세연 그 사람이다. 소희나 준을 볼 때마다 나는 언제나 가슴 한켠이 쓰라렸다. 더욱이 세연을 그대로 닮아 희고 잘생긴 준의 모습은 더욱 내 양심을 아프게 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눈물 바다다. 소희의 모습은 너무 애처로워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곁에 소희의 옛모습 같은 며느리도 며느리 역시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첫 아들을 낳고 그 애가 돌 지난 지 얼마 안 된다. 어떻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처지가 된단 말인가. 준의 애비 이세연은 제 아들이 이렇게 된 거 알고나 있을까. 천벌받을 인간. 그래도 착한 소희를 안타까워하는 이웃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다행이다. 나도 착한 이웃의 하나가 되어 뻔뻔스럽게 울며 소희 곁에 있다. 밤이 늦어지자 집을 너무 오래 비운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 다녀온다고 하자 전성이 착한 소희는 오지마 힘들게 뭘 또 오냐 한다. 소희는 나머 신세 지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준이 태어났을 때 세연을 다그쳐 결혼하랬더니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되어 그런다며 오히려 감싸던 소희이다. 소희의 부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세연을 보면 어서 형편이 펴야 할 텐데 하고 걱정부터 해주었다. 결국 결혼식 전에 세연의 마음이 먼저 떠났다. 집에서는 서로 끌어안고 울망정 세연에게나 그 부모에게 항의조차 변변히 못한 그들이다. 남에게 모진 소리 한번 못하는 그들은 바보인가 아니면 너무 착한 건가. 내가 보기엔 너무 착한 사람들이다. 소희 위로 오빠 하나 언니 둘이 있는데 그들도 부모를 닮았다. 착한 사람이야말로 대우받아야 하지 않을까. 바보 취급받으며 산다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나는 천신만고 끝에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과 결혼했다. 내 결혼식 때 소희와 그 가족이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소희에게 내 신랑이라도 빌려주어 결혼식 사진만이라도 찍게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이 들 정도였다. 장례식장을 나오는데 웬 사람들이 온다. 무심코 걷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 좀 나이 들고 초라하긴 해도 분명 이세연 그 사람이다. 그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울면서 걸어온다. 나는 시선을 떼지 못한다. 이세연은 아들 준의 영정이 보이자 그만 꼬꾸라진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웬일이냐며 대굴대굴 구르며 운다. 주위의 시선이 모인다. 소희가 같이 울기 시작하면서 장례식장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한다. 나도 어느새 목을 놓아 그들과 같이 울고 있었다.